A급 A형 1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진행하도록 하죠. 1급에 1번 이미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은 뭐, 문제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시험 보시기 전에 문제도 한번 쓱 훑어보시면 괜찮지만, 자, 일단 먼저 여기 크기랑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배치해놓고, 뭐, 프로퍼티 열어놔야 되고, 레이어랑 패스, 시험장에 갔을 때 여기 없으면 이런 거꼭 하나씩 꼭 체크해서 열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N, 단축키 컨트롤 N 눌러서, 자, 뉴 도큐멘트에서 여기 먼저 이름부터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 날짜로 수험번호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하이픈 이름 작성해 주시면 되고, 문제는 1번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인치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제거 열었더니 여기 인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확인 안 하면 나중에 요거 바꾼다고 했을 때 작업을 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위드스 400이고요. 그다음에 헤이트 500이에요. 자, 리솔루션 72 반드시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들 웬만하면 시험장이 여기 이제 바뀌지는 않을 거거든요. 바뀌지는 않을 건데 혹시나 요게 다르게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창이 이렇게 이제 크게 들어가 있으면 얘를 끌어내려서 좀 작게 이렇게 좀 놔주시고요. 작게 놔주시고 뭐줌 툴로 이렇게 좀 크게 해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룰러, 요 룰러가 없을 때는 뷰에서 요 룰러를 꼭 꺼내 주시면 되고요. 요 룰러를 꼭 꺼내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픽셀인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1급의 1번 이미지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셔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는데, 화면 꽉 차게 들어가줘야 되니까, 사이즈를 Alt키 눌러서 Alt, Shift키, 아니면, 자,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절대 달라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고,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지금 반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반전이 되어 있으니까, 얘도 마우스 우클릭해서, 플립 호리즌으로 좌우 반전으로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 필터 컷아웃입니다. 자, 여기 필터 갤러리 눌러주시고, 여기에, 자, 지금 텍스처라이저도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서 컷아웃, C니까 위쪽에 있죠? 자, 컷아웃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끝났고요. 2번 문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립스틱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자, 요거 모양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기 정도 봐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크기를 좀 봐야 돼서, 지금 한 90 픽셀 부분이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내려준다 그랬었어요. 가이드라인 90픽셀 요 정도. 그리고 여기 폭은 여기 한110픽셀에서 여기 한 요것만 먼저 볼까요? 요거 여기가 한260, 아 280에서 한290 정도, 요 정도. 그 다음에 얘는 자, 360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높이도 이 정도 놔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펜툴로 좀 그려주시면 되고요. 펜툴로. 자, 펜툴로 여기 윗부분. 약간 끄트머리가 좀 둥그니까요. 둥글게 좀 봐주시고. 아, 얘가 완전히 여기 닿아야 되니까 이 정도 가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하실 수 있으시면 최대한 잡아주시면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꼭 그렇게 똑같이 다 디테일하게 다 그려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과 직선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여기 지금 둥글게 좀 되어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운데 끄트머리를 좀 둥글게. 지금 하나로 지금 다 그리고 있어요. 요것도 패스 나눠서 넣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얘는 1번 문제니까 그냥 하나로 여기 패스해 보시면 이렇게 하나로 다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끄트머리만 좀 둥글게 다듬어서 넣어줍니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제 것도 굉장히 좀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옆에 튀어나온 부분만 좀더 체크해서. 모양이 뭐 그렇게 정말 똑같이 나올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비슷하게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려주셨으면, 자, 일단 요 패스, 세이브 패스 들어가서 립스틱 모양이었죠? 여기 보시면은, 예, 립스틱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름, 립스틱 모양. 이렇게 이름 바꿔주시고, 자, 레이어로 다시 넘어가 주시면 돼요. 레이어로. 그리고 나서, 자, 1급의 2번 이미지. 1급의 2번 이미지 이제 불러와 주시고요. 이렇게. 자, 요 이미지가 이렇게 이미지 불러와 주셨으면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제 배치해 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좀 여기까지 끝까지 다 보여줘야 되니까 사이즈를 키워 주셔야겠죠. 자, 사이즈를 키워서 여기까지 놔주시고, 자, 요 정도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신 다음에, 자, 펜툴, 현재 펜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위에 마스크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 이제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가죠. 자, FX 눌러주시고, 스트로크 눌러줍니다. 스트로크 눌러주고, 3픽셀에. 자, 여기 3픽셀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웃사이드인 거 이거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가 지금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 그라디언트, 그리고 이너 섀도우까지. 그래서, 여기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시고, 컬러를 두 가지로 지정해줍니다. 여기 F4개, 0,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러는
F2개, 0두개, F2개 이렇게 해서 놔주시고, 자 요게 지금 색상 방향이 밑에 노란색, 위에 자주색, 그죠? 이렇게 됐으면 놔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너 섀도우 들어가주면 되겠죠. 이너 섀도우 여기 디스턴스하고 사이즈는 그냥 5, 5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앵글은 135도라고 얘기했죠? 135도. 그래서 OK 놔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도 끝났습니다. 자, 4번. 1급의 3번 이미지. 1급의 3번 이미지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요 입술만 눕기를 따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 시험장이었을 때는요,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그 부분이라고 치면은, 자, 여기, 매직 원드 툴로, 여기 흰색 바탕에 요 립스, 요 입술 모양이니까, 요 입술 모양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깔끔하게 얘네만 따집니다. 그죠? 얘네만 선택이 되고, 여기서, 자, 레이어 마스크 눌러주시면 돼요. 레이어 마스크. 요거, 요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입술만 이렇게 나오죠. 얘를, 자, 컨트롤 T 눌러서, 컨트롤 T 눌러서 사이즈 조절해서 회전시켜 주시고, 요 위치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 위치. 요 이제 그림 그려놓은 요 부분이, 립스틱 그려놓은 요 부분이 거의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이미지는 베벨 앤 엠보스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가져 있죠. FX 들어가서 자 베벨 앤 엠보스 요거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벨 앤 엠보스 해서 OK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립스틱 아니 입술 모양도 다 됐습니다. 자 쉐입 툴 들어가도록 할게요. 꽃잎 모양과 여기 양옆에 화살표 모양이 있죠. 자 커스텀 쉐입 툴에서 저 꽃잎 모양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 모양인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자, 요거 선택해 주시고, 여기 위치에다가, 이렇게 그려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80픽셀까지 가네요. 80픽셀. 이렇게. 이렇게 가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컬러를 봐야겠죠? 컬러는 단색이니까, 여기 쉐입 레이어 썸네일 요 썸네일 요거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여기 자 더블 클릭해 주시고 색상 지정해 줍니다. 자 CC FF F4개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 하나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FX 드롭 섀도우 요거 눌러 주시고요. 오케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수치는 자뭐 디스턴스하고 사이즈는 여기 5, 5로 맞춰놔 주시고요. 오퍼시티도 한 70%까지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앵글은 아까 전에 이너 섀도우 135도 줬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화살표 모양 가죠. 여기 화살표 모양을 자 요거네요. 요거 선택해 주시고 여기다 그려줍니다. 일단은 먼저 작은 거 이제 오른쪽 방향이니까 요큰 거부터 그려주도록 하죠. 한310 정도에서 높이는 한160 정도가 되겠네요. 160에서 이게 310 정도 요렇게 눌러서 적용시켜 주시고. 자, 지금 이렇게 그려놨더니 얘랑 똑같은 색깔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더블 클릭해서, 자, 얘는 컬러가 화이트입니다. 그죠? F6개.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한테 지금 들어가져 있는 거는 아우터 글로우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FX에서 아우터 글로우까지 적용시켜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자, 하나는 이제 복사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OK 눌러 주시고요. 자, 무브 툴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자, 얘 색깔만 일단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CC FF 00이죠. 이렇게 색깔 바꿔 주신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주면 프리 트랜스폼 툴.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 이제 플립 오리진 해가지고 좌우 반전시켜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서 여기에 이제 배치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요 모양까지도 이제 끝났습니다. 자, 문자 효과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뷰티 앤 코스메틱. 자, 이렇게 글씨 써주시고요. 이 글씨는 도둠입니다. 도둠. 도둠 레귤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0포인트. 40포인트에.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레이어 스타일 여기 FX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요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컬러. 컬러가 지금 세 개로 잡혀 있는데 가운데 거 하나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려서 없애주시고요. 자, 첫 번째 거 FF6600. 그다음에 두 번째 거 CC FF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방향 확인해 주셔야 돼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색상이죠. 그래서 얘를 90도 해주시면 밑에는 주황색이고 위에는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이제 OK 눌러주시면 돼요. 아, OK를 누르기 전에 지금 얘한테 스트로크가 들어가져 있어요. 스트로크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컬러, 여기 이제 이 픽셀에, 두께는 이 픽셀에, 필 타입은 컬러로 해서 단색으로 한 가지 들어갑니다. 330033. 자,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K 눌러주세요. 자, 지금 모양을 보니까 밑으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씨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 글씨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글씨가 선택이 됩니다. 여기 자, 위에 워프 텍스트 요거 워프 텍스트 요거 눌러주시고 모양은 지금 보시면 아크 로어 정도가 될것 같아요. 아크 로어. 얘는 아크 로어가 돼서 왜냐면 양쪽 뷰자랑 틱자 부분이 끝부분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아크 로어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글씨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를 여기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문제가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컨트롤 S 저장입니다. 컨트롤 S 저장해 주시고 컨트롤 S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미지 여기 컨트롤 Alt I였어요. 이미지 사이즈.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눌러서 40, 50으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40, 50 해서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졌고요. 여기서 컨트롤 S 또한번 눌러주시면 1번 문제는 끝나요.